오늘 SBS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네요. 순조 둘째 딸 흔적은 담긴 홀레보 국가유산된다라는 기사예요. 조선시대 공주가 홀례를 올릴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 국가유산 옛 문화재가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보건공주 1818년부터 1842년의 홀례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건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민족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건공주는 조선 순조 제위 1800년부터 1834년과 순원 왕후 김씨의 둘째 딸입니다. 왕후니까 공주죠. 공주의 딸이, 왕후의 딸이니까. 1830년 김병주, 1819년부터 1853년 가래 경사수로 예식된 왕실 가족 홀례 지칭을 올렸으나 2년 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병주와 가래를 올렸으나 2년 후에 세상을 떠난 거라. 그래서 김씨 가문으로 그 홀례복이 그대로 전해졌나 봐요. 이번에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유물은 김병주 후손인 안동 김씨 집안에 대대로 보관하며 홀례복으로 사용한 애복과 장식들 2점입니다. 가래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순서 등을 기록한 보건공주 가래 등록에는 홀례복 예복으로 길이가 긴 홍색 옷, 즉 홍장삼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장삼과 대대는 화려한 장식 기법과 문양이 돋보이는 예복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홍장삼은 후궁과 공주, 옹주, 후궁이 난 왕의 딸을 뜻함. 왕자의 부인들이 홀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공주, 옹주 다 뭐 후궁이 낳은 아이나 다 똑같이 이 옷을 입었나 봐요. 보건공주가의 홍장삼 역시 앞 뒷면에 모란 역보수 비롯한 다양한 화초와 나비 문양 등이 수놓여 있습니다. 길이가 330.5cm에 이르는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장식용 띠로 암수가 짝을 이룬 봉황이 금박으로 장식돼 있어 가장 가치가 큽니다. 당초 홍장삼은 보건공주가 입었던 홀례복 혹은 보건공주 예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립고궁박물관이 편의 학술지 고궁문화에 실린 보건공주 화로수 자수편과 문양 분석을 통한 연대 추정 논문에서는 이 옷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논문은 안동 김씨 집안에서 5대에 걸쳐 홀례복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됨에 따라 20세기 전기에 수선했다고 한다며 제작 시기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제 그대로 보관됐으면 더 좋을 텐데요.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홍장삼은 상당 부분이 변형된 상태라 당대 모습을 그대로 보기는 어려워 보건공주 집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에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나의 청취 코멘트는 보건공주의 홀례복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104세가 되고 우리는 저 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1800년대 중반에 시니까 우리가 내가 대여섯 살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90이 넘으신 분이니까 1800년대 우리가 1900년대고 우리 저기 아버지가 1920년생인데 그 우리의 할머니가 하고 증조 할아버지는 1800년대 중반 분들이시죠. 근데 그런 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는 어린 시절 살았어요. 그래서 이 뭐 재떨이라든지 이런 집안에는 뭐 노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재기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수예품 뭐 집안에 뭐 족자나 이런 것들이 1800년대에 낯익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건공주 홀례복을 개인적으로 1880년대의 중조부와 함께 살았던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수예나 문양들이 익숙하고 낯익어요. 그때 그 시절에 옷 맞아요.
우리나라의 왕실은 일제가 없애고 우리 왕실 문화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대부분은 한 국가의 절정 문화의 최고봉은 왕실과 귀족이나 부유층 재벌들이 누린 최고급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뭐 서민들 무슨 뭐 종들이 무슨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켰겠어요? 주로 이제 많이 학문을 하거나 또는 그 시를 짓거나 이런 또 고급 문화를 그 누리고 산 사람들은 귀족이라든지 또는 왕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그런데 이제 귀족이나 부유층 재벌들이 누린 최고급의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서민들이나 종들이 누리지 못했던 문화적 고품격 사치를 왕족이 문화를 리드하고 발전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 나라의 수준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지만 그 선조 때 누렸던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든지 그 문화나 건축 양식을 보면은 그 나라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돈 많은 나라보다도 더 위상이 높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수준 높은 문화라든지 예술품에 대해서 그 나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오늘 SBS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 순조 둘째 딸 흔적 담긴 홀레복 국가유산 된다 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